시 소식을 바로 지금 알아보는 청바지 뉴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함예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2023년 새해 맞이 주민과의 대화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2023년 개묘년 새해를 맞아 주민과의 대화가 열렸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는 시장의 각 동을 찾아가 신년 주요 사업 계획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시정 운영에 대한 다양한 시민 의견과 생활 불편 사항 등을 청취하며 소통하는 자리인데요. 올해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맞이한 첫 새해 맞이 주민과의 대화로 2023년 시정 계획과 더불어 지난달 말 최종 확정된 81개 공약 사업을 바탕으로 앞으로 4년간의 의왕 미래 비전을 시민과 공유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김성재 의왕시장은 7일 고천동과 부곡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8일에는 오전동과 내손 1동, 9일 내손 2동과 청계동 순으로 진행하며 총 500여 명의 주민들을 만나 오메기 지구, 왕곡 복합타운 개발 사업 방향, 동탄 인도건설 추진 상황 등 시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을 비롯해 수해 하천 복구 계획, 재개발 재건축 공사 소음, 분진 문제 개선 등 68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어요. 의왕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관계부서에 검토를 거쳐 시정에 반영토록 하고 검토 결과와 진행 상황은 건의한 시민에게 설명할 계획이에요. 김성재 시장은 친환경적인 도시개발과 함께 교육과 복지,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명품 도시 의왕의 미래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공유한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시장실과 사회단체장과의 대화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해 맞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의왕시에 바라는 시민들의 이야기 영상 스케치를 통해 소개해드립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명품 도시 의왕을 위해 힘차게 뛸 것을 약속하며 의왕 청바지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에도 시민에게 꼭 필요한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